친구랑 이렇게 술을 먹고 있으면 전화를 하잖아요. 지금 술 먹고 있으니까 8시 반이면 오빠 나 이제 잘 테니까 잘 먹고 들어가. 너무 좋네. 너무 좋아. 친구가 깜짝 놀래요. 지금 잔다고? 아, 할머니야? 뭐 할머니야 그 정도로 참 잠이 많아요. 결혼 초창기 때는 이제 제가 일찍 잠이 드는 걸 조금 많이 이제 연습을 많이 했죠. 저는 이제 그 시간대 안 자는데 9시에 이제 무게 누워야 되고 아내가 이제 노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저 솔직히 좀 힘듭니다. 제가 8시 반 9시에 누워야 돼요. 그러니까 아 원래 걔가 일찍 잤어. 할 말이 없잖아요. 자는 게 이게 제게는 거죠. 이렇게 자, 자 같이 자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아내 자는 거 이거 뭐야? 그거 안 하는 얘기지. 아니 저는 근데 또 귀찮더라고요. 이렇게 한번 누우면 나가기가 귀찮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먹는 날은 좀 많이 먹죠. 이제 그날은 이제 좀 이제 먼저 자. 이렇게. 아니 근데 그때 들어갈 때는 깨우면 안 돼요. 깨우면 좀 싸우니까. 그래서 예를 들면 11시에 들어갔는데 깨울 수 있잖아요. 그때도 싸워요. 그러니까 누웠으면 깨우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죠. 같이 술 먹고 그렇죠. 두런두런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일찍 자고 깨워도 안 되니까 아 자면 깨우면 안 되지. 그래서 안 깨우는 거예요. 아, 그럼 눕자마자 자요? 아내가? 그거 진짜 부러운 거예요. 이거야 바로? 와이프 진짜 거진 딱 눈 감으면 한 5분, 10분 안에 자요. 아, 부러운 분이네. 길어야 30분? 아내가 아침 방송하면 딱 좋은 스타일이네. 모든 아침 방송하는 분들이 그게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. 나 근데 이런 아침형 인간은 처음 뵀어요. 그러니까. 네. 9시에. 아, 성함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네? 약간 눈치 없는 스타일이에요? 아내가요? 이게 눈치 없잖아. 무슨 얘기인데 지금 벌써 아내가요? 이러잖아. 송창희 씨 프로포즈 할 때도 눈치 없이 나 홀로 눈물에 프로포즈 했다고. 그게 혹시 9시 이후에 했으면 잤을 텐데. 아 이게 진짜 제일 힘들더라고요. 연기보다 더 힘들고 이거는 그렇죠. 근데 하루 연기한 이제 점점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프로포즈 못 했는데 아내가 원하고. 아 물론 원하죠. 와이프도 안 원하는 네. 분들도 있긴 있어. 제가 생각을 거짓말이야. 그래서 맞아. 아니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었어요. A4용지에 이렇게 쑥쑥 적어봤는데 한 4장이 나오더라고요. 4장? 네. 아니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거의 안 써봤는데 이렇게 촛불 켜놓고 제가 이제 읽었어요. 4장을. 근데 제가 감동을 받더라고요. 읽다가 본인 쓰잖아. 안 돼. 제가 읽다가 4장을 읽으면서 제가 읽다가 그것도 좀 추리오래 텐데 그걸 또 본인 읽다가 울었어? 울은 아닌데 이게 하다가 울고 한 거 읽다가 막 그런 거 있죠. 목 메이는 거. 이렇게 목이 메이는데 와이프를 딱 봤는데 와이프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. 기록하고 있지. 읽다가 그 목소리로 4장을